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이제 러닝 스테어스 말씀드릴 건데 팔의 드라이브랑 다리 드라이브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에요. 상체는 쓰고요. 상체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90도까지 팔 앞손 90도, 뒷손은 최대한 뒤로 갈 수 있는 만큼 이때에 한 발이 올라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왼팔이 올라가지만 뒷손이 뒤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균형감도 잡기가 힘들 수 있어요. 또한 이제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허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다리 무게 때문에 고상박용을 앞쪽으로 줘요. 유연하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상체는 서 있어야 돼요. 여기서 하나 하면 하나 하고 버티셔야 돼요. 여기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. 하나 둘 하면 하나 둘. 그쵸? 이 상황에서는 항상 허리 펴고 셋 하면 셋 이런 식으로. 유효할 점은 앞발 90도에다가 이 발목도 90도가 돼야 돼요. 드라이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상체 세우고 팔 더 뒤, 뒤축발. 하나 둘 셋 굿. 집중해. 힘들어. 넷 좋아. 다섯 발목 올리고 올리고 그렇지. 여섯 오케이. 일곱 그렇지. 집중해. 바로 발목 올리고 뒷손 더 좋아. 짧고 굵게 팍팍팍팍 해야 돼. 알겠지? 예. 여덟 발목 올리고 자 아홉 아홉 집중. 뒷손 더 발목 올리고 오케이. 마지막 열 개 집중해서 오케이. 3초 쉬어. 마치 네가 군인이잖아. 군대 나왔잖아. 자세가 경례처럼 좋아야 된다고. 알겠지? 네. 뒷손 더 그렇지. 열 개 좋아 좋아 굿. 아홉 뒷손 여덟 상체 세우고 자 일곱 좋아. 팔 더 스윙해. 오케이. 뒤로 나와서 다시 자 허리 세워. 여섯 오케이. 허리 세워. 다섯 오케이 좋아. 넷 오케이. 셋 좋아. 둘 마지막 하나 오케이.